지금 새벽 6시입니다. 숙소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어저께 편집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 아는 카페에 가서 그 카페에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려고 가고 있습니다. 멍멍이들 다 자고 있습니다. 카페 앞에. 안녕? 잘 잤어? 응? 너 야근 근무 섰지 니가 여기서. 어떤 사람들한테 길거리의 개들, 특히 밤에 새벽에 길거리의 개들은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저한테는 친구입니다. 친구가 됐습니다. 내가 다니는 곳의 모든 개들하고. 그래서 얘들은 오히려 나를 지켜줘요. 네, 다행히 인터넷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. 됐습니다. 지금 65% 올라갔고요. 15분 남았습니다. 길을 완전히 물어뜯긴 녀석이 몰래 살금살금 있더니 벌써 물을 먹고 있습니다. 지금 눈치를 살펴보겠습니다. 다른 개들. 저기 사료 한 가득 줬었는데 다 먹었나 보네. ASMR 담당이고요. 고행이 끝나셨어요. 한 분은 예, 밥 주기 담당이고요. 예, 분업이 잘 돼 있습니다. 예, 네, 한 3개월 정도 된 강아지예요. 그래가지고 또 강아지들을 발견했습니다. 애들이 태어난 지 2주 언더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직 눈을 못 뜨고 있어요. 잘하고 있습니다. 얘네들도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. 4마리? 2마리? 네, 2마리, 3마리 엄마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애들 공동 양육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있나네? 뭐 이 정도 먹어야죠. 이거 없어요? 더 있... 아, 밥그릇을 깨지 말자. 야, 얘 왜 찍어? 물 떠다 주시는 예, 아저씨입니다. 꼬리다 꼬리. 치열한 현장이다. 야, 너 얘가 대박이다. 완전 그냥 만세부. 만세부를 해서 놓고 있어. 난리 났어. 젖이 몇 개예요? 보통 12개 정도까지 남아있을까요? 젖이 12개까지가 돼요? 얘는 10개 정도 지금 굳은 것 같고요. 인도인들이 밥을 아침에 줬네요. 얘네들, 제 얘네들이 이제 다 오매 걸려 있어요. 저 피부 보면은 밑에 털 다 빠지고 빨갛죠. 새끼들도 지금 옮겨갔는데 어저께 약은 대충 발라줬는데 오늘 긁는지 안 긁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약효가 있는지 좀 봐야 돼요. 지금 계속 긁어요. 쉬지 않고 긁었던 애들이거든요. 예, 네, 옮아가지고 저기 쟤네가 좀 노란 새끼가 좀 심했었고요. 애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먹잖아요. 먼지 같은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아, 상관없어요. 얘들은 썩은 음식 먹는 스캐빈저들인데요. 원래 만세하고서 젖 먹는 녀석들. 경쟁이 치열해요. 아줌마 이렇게 말르셨어요. 애들한테 젖 발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. 살짝 말.
있습니다. 어미가 이렇게 말라도 젖은 계속 나오나 보네요. 네. 잘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가 이상하다고 이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체크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I don't know how many feet. This is 1mm. Okay. 1mm. 2 2mm. 2mm. 2mm in the morning, 2mm at the night. Okay. Thank you. 다리 부러진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진통제인가요? 소염진 네. 오케이. 좀 급여하겠습니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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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약을 지금 발라주면 치명적이진 않죠? 사료 좀 줄까요? 배터리 강아지 부러진 강아지 약도 주고 봄에 걸린 강아지들 개들 치료도 했습니다. 다행히 오늘 약국이 문을 열어가지고 약을 많이 사다가 완벽히 구비해서 피부병 치료를 다 끝낸 것 같습니다.
제가 외투리 강아지입니다. 저는 무리에 못 끼고 있어요. 아웃사이더입니다. 완전 떠돌이게. 또 위로 몰라, 못 올라옵니다. 같이 위로. 애들이 쫓아요. 2,000보 걸린 것 같아요. 2만 보 걸릴 때까지 그때도 있지만 바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. 내일 또 뵐게요.